지금 몇 시? 루시 이야기 들을 시간! 오늘의 이야기는 들키면 안 돼!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나나나나나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아 맞다! 어제 산 내 거북이 볼펜 한 번 더 볼까? 봐도 봐도 예쁘단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이걸로 공부하며 어? 잠깐만 볼펜이 어디 갔지? 오잉? 아 뭐야 왜 없어? 아 다행이다 여기 있었어 아 느꼈다 빨리 학교 가야지 자 가볼까 슝슝슝슝슝슝슝 뽀뽀뽀뽀 랄랄라 학교 가는 길 어 이게 뭐지? 공책인데 어 1학년 1반 루시 어 이거 우리 반 루시 숙제 공책 아니야?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 갖다 줘야겠 어, 잠깐만 지금 나랑 루시가 칭찬 스티커 개수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루시가 이 숙제를 못 내면 내가 칭찬 스티커 하나 더 많아지고 그럼 내가 처음으로 1등이 되고 어떡하지? 갖다 줘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몰라 안 갖다 줄래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뭐 즐거운 아침 친구들 숙제는 다 해왔겠죠? 자 어서 내도록 해요 네. 다들 잘했어요. 그런데 루시는요? 어? 이상하다. 내 공책이 어디 갔지? 아, 선생님. 저 숙제 놔두고 온 것 같아요. 그래요. 일단 알겠어요. 그런데 오늘 숙제를 잘해오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주기로 했었는데. 보자.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 반 1등은 포포네요. 포포 축하해요. 우와, 포포. 1등은 처음 아니야? 진짜 축하해. 내가 숙제를 두고 왔으니까 포포야 축하해. 양심에 찔려. 어떡하지? 아침에 아무도 본 사람 없었겠지. 그래. 고마워. 레오, 나한테 공 던져. 빨리 여기. 좋았어. 간다. 슝! 아, 루시 미안. 아, 마침 저기 포포 있네. 포포야, 미안한데 공 좀 주워줘. 공 봐. 제가 왜 저래? 아니, 그냥 공 좀 주워달라고. 공. 알았어. 깜짝 놀랐네. 아까 레오가 공책 얘기하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. 나. 우와, 오늘 교실 진짜 덥다. 포포야, 공기도 좋은데 우리 창문 열자. 뭐? 공기? 알았어, 내가 창문 열어줄게. 공책이 아니야. 포포야, 공책이 아니야. 괜찮아. 창문. 어이? 그냥 창문 열어달라 그런 건데 왜 저렇게 떨어? 자야 되는데 잠이 안 나. 어떡해. 내가 왜 그랬지? 이렇게 걱정할 거 그냥 그때 주워줄걸. 했었다. 학교 가야지. 아, 피곤해. 1+1은 2, 2+2는 루시 안녕. 어? 포포다. 잠깐만. 너 얼굴이 왜 그래? 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와 있어. 한숨도 못 잤어? 그런 일이 좀 있었어. 피곤해. 그랬구나. 많이 피곤하겠다. 그럼 내가 잠 깨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. 내가 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잖아. 공책! 공부! 갑자기 왜 이래? 양심에 너무 찔려. 이대로는 안 되겠어. 그냥 얘기해야지. 저기 루시. 포포야, 너 아까보다 왜 이렇게 떨어? 어디 아파? 고백할 게 있어. 날 용서해, 루시. 내가 너의 1등을 훔쳐갔어. 응?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실은 말이야. 어제 학교 올 때 네가 길에 공책 떨어뜨리는 거 봤거든. 근데 1등하고 싶은 욕심에 내가 안 주워줬어. 미안해. 아, 뭐야. 그런 거였어? 포포야, 걱정하지 마. 짜자잔! 내 숙제 공책 여기 있어. 어디서 찾았어? 이거?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 책상 위에 있었어. 집에 가니까 올려져 있더라고. 그럼 네가 어제 떨어뜨렸던 공책은 뭐야?
아, 이거 너무 예뻐서 내가 똑같은 걸로 두 권 샀거든. 어제 떨어뜨린 건 다행히 빈 공책이었어. 그렇단 말은? 어차피 너 아니었어도 난 숙제 제출 못했을 거야. 그러니까 네가 1등 맞아. 공책을 찾았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나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거야?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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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, 오늘 루시의 이야기 어땠나요?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. 그럼 안녕!